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21세 이제 경진생 이분들은 초반에는 이제 잠깐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어려움도 다소 해소되는 듯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 이게 진짜 내 운은 아니거든요. 좀 후반 중반부터는 어떤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뭐 주위 분들,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이게 내 주장이 워낙에 강한 나이고 그런 띠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충고해 주는 거를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어른들, 주변 분들, 나의 위 선배들한테 받는 그 충고는 나한테 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년 한 해가 괜찮을 것 같아요. 33세 무진생은 일단 초반부터 사고수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낙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차 사고가 될 수도 있고, 특히 3월생은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초가 눈이 녹고 막 이럴 때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해외에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미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강력하게. 왜냐면은 해외 나갔다가 기분 좋게 나갔다가 아파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자꾸 느껴져요. 좀 많이 아플 것 같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조금 미루시는 거, 여행 계획 있으시면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세 병진생은 많이 고독하셨을 거예요. 뜻이 있지만 길이 없는, 그렇게 좀 힘든 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힘드셨을 텐데, 이런 분들도 지금 뭐 내 갈 길을 못 찾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기보다는 뭐라도 책을 많이 보시든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그 정보 같은 거 있으면 그 정보 같은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나하고 딱 맞는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었다 하지만 이거를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면 중반부터 운이 이렇게 조금 소폭 올라가면서 후반에 촥! 네, 이분 후반에 촥! 펼쳐져요. 그러니까 서름이 기쁨으로 바뀌는 해. 57세 갑진생 분들은 초반에 운이 솔직히 지금 신통치가 않아요. 흐름이. 뒤로 갈수록 괜찮으니까 내가 올해 초에 운이 좀 너무 안 좋나? 이렇게 그냥 슬퍼하지 마세요. 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뒤쪽에 꽤 괜찮은 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구설시비가 좀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좀 겸손함을 미덕으로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면 피해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는 평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69세 임진생 이분들은 일단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좀 많이 생기시겠어요. 뭔가 재밌다고 자꾸 느껴져요.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은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 들어오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겠다. 로또 맞으시려나? 이건, 그거는 아니고요. 모르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외부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와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초에 지금 그래요. 세죠.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짜증나. 짜증나는 빼버렸어요. 이게 띠에 맞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